없으시네. 궁금한 게 그렇게도 없어요. 자, 여러분, 뭐 이거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잔소리 말고 강의나 시작해. 자,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뭐를 안 지켜요? 네, 율법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을 지키 율법을 하늘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율법을 안 지킨다고 죽였어요. 네. 율법도 안 지키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율법도 안 지키는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선들을 하니까 사기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뭐예요?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로 나타내시기 내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안 지킨다고 죽였어요. 참.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장 보면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아주 간절히 구한다. 또 꿇어 엎드렸다. 간절히 구한다. 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참 착한 사람이죠. 아. 원하신다면,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 자, 여기 보면, 원하신다면 하는 말은, 이게 예수님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지독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싶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사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저 좀 낫게 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원하신다면. 그럼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아주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진짜 솔직한 거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 병을
고쳐주시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네. 이 사람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고 싶지 않을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 이 사람이 이 문둥병 환자가 너무너무 불쌍해. 근데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런 말을 조금 상황을 바뀌어가지고, 바꿔가지고 설명하면 더 확실해집니다. 어떤 경우냐. 자, 3대 독자 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착해.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 일 갔다가 오니까, 이 착한 3대 독자가, 이 7살짜리가 아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저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막 머리가 터져 나게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지금 열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아빠, 혹시 원하신다면, 저를 응급실로 데리고 가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착함은, 그렇게 착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착한 것이 아니라 예의를 지키는 거야. 그런데 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빠의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예의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어리광을 부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리광은 어떤 상대에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리광은 어리광은 결국은 상대방을 믿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어리광을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하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섬김을 받고 싶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싶다? 우리를 섬기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박수. 그때 우리들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싶어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게 신뢰.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지.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사. 예. 지금 불쌍해 죽겠는데, 원하신다면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 차리는 걸로 한번 보려고. 얘는 어리광을 부리는 게 아니고 억지도 부릴 줄도 모르고 예의를 잘 지키는구나. 그거는 믿음과는 반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의를 최고로 쳐줘. 그래서 여러분, 예의를 차릴 때는 다 공손하고 얌전하고 그게 예의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불완전한 예의예요. 그거는 모세 율법 차원의 불완전한 예의예요. 최고의 예의는 뭐예요? 아빠, 아빠 죽겠는데 왜 이제 오냐고! 그게 진짜 아빠의 사랑을 믿는 거지. 그리고 자기를, 뭐예요? 지금 막 쑤시고 아파 죽겠는데, 아빠에게라도 어떻게 이 고통을 좀 표현해서 좀 풀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의라는 것에 탁, 뭐예요?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 하나님 말하자면. 그래서 옛날 분들을, 옛날 분들은, 왜,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 탁, 여기 끼고, 그 다음에 이 손을 잡고. 저는 한 번, 제가 이제 39살 때 이제 교회를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완전히 미국물이 들어가지고, 미국 사람들 이러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미국식으로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잡고, 하다가, 아이고, 그 교회 나이 많은 장로님한테, 박사님, 성경책을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야단 맞았죠. 뭐. 그래서 근데 그래서 사실은 어리광이 최고의 예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의를 제일 철저히 지키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였어요? 임금님이 사는 궁이에요. 그 궁에서는 예의 그 형식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옷 입는 것부터 해서 다 달라. 형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왕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왕 해먹을 수 있었을런지 모르겠어. 자, 그 왕도 부부가 한방을 쓰는 것을 이제 합방이라고 그러는데, 합방을 아무 데나 못 해. 다, 그, 날짜가 어떤 날인지를 다 보고, 정해주는 날에 합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방 날이다. 그러면 합방하는 날에는, 합방하러, 어디를 가야 돼? 그때는 다 별거 했다니까. 중전마마는 어디 있어요? 중전궁에 있어. 집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합방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 중전도 이제 갈아입고 다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그냥 무조건 달려들면 안 돼. 뭐라 그래요? 중전 저고리를 벗으시지요. 그럼 중전 뭐라 그래요? 중전이 좀 부끄러워하면 중전 제가 저고리를 풀어드리지요. 그러면 중전은 뭐라 그래요? 성원이 만극하오이다. 그렇게 하면 재밌을까? 이제 그게 예의가 율법화된 거예요. 그러나 진짜 깨가 쏟아지는 것은 그렇죠. 시골 안방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그렇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를 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빠,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미십니다.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자,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댄다. 이거는 모세율법을 어떻게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모세율법을 안 지키죠? 예. 모세율법을 예수님이 안 지키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모세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율법을, 불완전한 모세율법을 완전케 해서, 그 완전케 된 모세율법은 어떻게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걸 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율법을 뭐예요? 안 지키는 거라고 지금 한다, 이 말이죠. 그걸 그렇게 이제 정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사사건건 율법을 안 지켜요. 근데 그거는 율법을 안 지키는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다? 너희들이 지키는 모든 모세율법은 완전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봐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율법은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한테 손을 댔습니다. 문둥병자한테 손 대는 거는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옮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옳아. 맞아요. 율법적으로. 그러나 다른 문둥병자에게는 예수님이 손을 안 대요. 근데 이 사람한테만 손을 대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은 너무 율법적이야. 예의를 너무 율법적으로 지켜. 자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어린 아이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어린 아이처럼 되라 그래. 시름은 뭐예요? 시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좀은 뭐예요? 아, 좋다 그거. 그래서 자꾸 어린 아이처럼 박수를 좀 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유전자가 켜지니까. 그게 성경 말씀, 그게 생명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혹시 예수님 당신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꼭 나를 낫게 해 주실 필요가 뭐예요?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야. 아쭈. 이런 걸 어쭈구리, 아직. 그 예의를 지키다 보면 사실은 상대방의 그 사랑을 어떻게 무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무시당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무엇을 무시당한 거예요? 자기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어. 그 문둥병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각합니다. 왜 그래요? 이런 문둥병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벌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자기들은 뭐예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뭐 손을 잡는다든가 무슨 악수를 한다든가 그건 절대 못해. 그거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난 28년 동안 아무도 자기 몸에 손을 대준 사람이 없어. 그런데 28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손을 탁 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둥병자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놀랬겠죠, 그렇죠? 놀라면서 그 다른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그렇죠?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만져서도 안 되고, 자기도 사람을 만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완전 정신적으로 고립이 돼. 그래서 그 사랑이 그렇게 그리운데, 예수님이 뭐요? 손을 내밀어. 만진다. 손을 대신다. 그때 하면 어땠을까? 제가 그 환자였으면, 전기가 찌찌찌찌 올라왔을 겁니다. 이분이 손을 대셔. 그러면서,
두 말할 필요 없지. 이분은 율법을 어길 만큼 나를 뭐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초월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네. 왜냐면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이분이 자기,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는 문둥병자인 자기의 어깨에 손을 탁 대신단 말이에요. 맞지? 그 순간 유전자가 어떻게 막 켜지는 거지. 그 사랑. 그러면 문둥병은 병을 걸리게 하는 게 뭐냐면 문둥병균, 그 균은 이 폐결핵균과 같은 결핵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결핵균은 T세포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 안에 결핵균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손을 탁 대는 순간, 온 몸에 전기가 뭐예요? 쫙 통하면서, 와, 예, 네. T세포가 유전자가 번쩍 켜지니까 어떻게 쫙 죽는 거야, 순간적으로. 와, 여러분,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요? 내가 원하지. 원하신다면이 뭐냐?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그 내가 원한다는 그 말씀과 함께 그 손을 탁 댔으니 유전자가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이 그 문둥병 환자의 그 기분을, 그 느낀 기분을 다 느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 보고 읽으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특히 그, 교회 댕기시는, 나이 드신 점잖으신 장로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뭐가 없어? 감동이 하나도 없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순간에든지 뭐요? 엄숙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뭐예요?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처럼. 네. 자, 내가 원하지.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받아. 아마 예수님, 우린 벌써 예수님은 모든 말을 엄숙하게 하실 거라는 뭐예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를 다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그 진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곧 그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그러면서,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자, 낳았는데 경고를 해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다른 환자한테는 이렇게 얘기 안 해? 근데 이 환자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뭐 하라는 말이냐 하면,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보이고, 너의 깨끗하게 된 것으로 되었으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다른,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보고 이제 그 딱 두 번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까이 와서 가까이 올 수가 없죠. 문둥병자들이. 그래서 문둥병자 10명이 저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쳐. 그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꼭 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다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문둥병을 걸리게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병 걸리게 해서 벌을 주시는 거라면, 아무도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게 없게? 없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병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죄를 지어서 병, 그 형벌로 병이 걸리게 되었다면 그 죄를 회개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환자에게도 네 죄 때문에 병 걸렸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어떤 회개라는 조건을 걸고 병 고쳐, 회개하면 병 고쳐 줄 거고, 회개 안 하면 안 고쳐 준다. 라는 식의 조건적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암 환자들 보고, 심지어는, 친구가 암에 걸리면, 병원에 방문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그동안 교회 안 댕겼잖아. 새벽 기도도 맨날 빼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준 거니까. 다시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해도 다 자연스러워. 지금 기독교인들의 사회에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면 다 나와 있어. 이 문둥병 환자에게도 예수님이 회개해. 무슨 죄 지었는지 물어봐.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자, 뭘 보여요? 네가 문둥병자였는데 이제 지금 싹 나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은 몸을 보이라. 보이면 이제 그 모세 율법에 어떤 게 있냐고 하면은 문둥병이 났을 때, 예, 네, 났을 때 지내는 간단한 제사가 있어요. 아시겠죠? 간단한 제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모세의 그거를 뭐라 하면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제 이런 말인데 그게 이제 모세 율법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에 있냐?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 자,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가 낫다면 이런 예식 제사를 지내라.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그 문둥병이 낳은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진짜로 깨끗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산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라. 이게 이제 제사 지내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새 두 마리. 그러니까 새 두 마리는 참새 같은 새,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 자, 그래서 제사장은 그 문둥병 환자에게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자, 그 새 두 마리인데 하나는 어떻게? 질그릇 있고, 그 이제 흐르는 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죽이라 이 말이에요. 칼,
찔러가지고 새를 죽여. 피가 흘러. 죽이고, 그래서 그 죽는 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 자, 근데 새가 두 마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자, 그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케 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라. 그런데 여기 홍색실이란 게 있죠. 홍색실은 어디다 매냐 하면 그 안 죽은 아직도 살아있는 새의 새 발에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어떻게 그 나병 환자 병이 난 환자에게 어떻게 일곱 분을 뿌려 그걸 이제 우슬초라는 잡초가 있습니다. 찍어서 뿌리면서 뭐라 그래? 맞다, 깨끗하다, 정하다, 정하다를 일곱 번 하라는 거. 완전하게 낫다 하라는 거. 일곱 번이란 말은. 즉, 그거는 그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너를 대신하여, 너 죄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 죽었기 때문에 너는 그 피로 인하여, 십자가에 설린 피로 인하여 너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홍색 실을 발에 맨 그 다른 한 새는 어떻게? 날려보내. 그 무엇을 상징할까?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감동적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둥병자 눈에서 어떻게 눈물이 고이겠죠. 자, 이렇게 이 문둥병 환자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볼 때, 아직도 이 환자는 너무 예의를 잘 지키고 이런 걸 보니까 아직도 뭐예요? 자기가 문둥병자 중에서는 그래도 뭐예요? 아주 착하기 때문에 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그 모세가 명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조건도 없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나중에 죽었다고 해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시라는 그 약속. 그게 모세, 레위기 14장. 레위기라는 것은 다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은, 모든 제사법은 다 뭐를 상징하고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래서 그날 예수님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 그 레위기 몇 장이에요? 14장. 그렇죠. 14장의 율법을 어떻게 하신 거야? 완전케 하신 거지. 그 죽은 새가, 피 흘리고 죽은 새가 뭐예요? 나다. 그리고 나는 죽어서 결국 그 다른 새 두 마리 중에 안 죽은 새는 하늘로 날려보냈듯이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렇죠. 너희를 다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구원하고 난 뒤에는 너희들을 어떻게 부활시켜서 내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간 것처럼 너희들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이 레위기 14장의 언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예식을, 제사를 이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서 해줄 거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문둥병 환자는 죽은 피 흘려 죽는 새를 보고 바로 이 새가 누구였구나. 나를 내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 문둥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신 아까 그분이 바로 이세였구나. 그분은 결국 나를 낫게 해주시고 결국은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부활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 제사는 결국 그러니까 다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죠. 나에 대하여,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래서 내가 바로, 구약 성경, 네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물, 그 죽는 참새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살아있는 참새를 상징하는, 그래서 내가 모세율법에는 내가 기록됐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결국 모세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것은 누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신 이 짤막한 얘기도 결국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지 말라는 모세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모세율법을, 즉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완전케 하시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죠. 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모르고 이런 거 읽으면요, 뭐 이렇게 새를 뭐 죽이고 뭐 이래 쌌노 복잡하다 그런 게 아니야. 아시겠죠?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율법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보내실 자기 아들 예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렇죠.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다 그 율법 속에 있는, 그 약속 속에 있는 예수를 마음속에서 그릴 수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버리시면 그 율법, 불완전한 율법은 이제는, 그러니까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지켜버리시면 그 약속은 옛날에 있었던 아름다운 약속으로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누구 때까지라? 침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리고 율법은 누가 오실 때까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은 한 중보자의, 즉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자손은 바로 약속하신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뭐예요?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은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그 다음에 그 율법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전케 돼요. 최고의 율법. 완전한 율법, 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 곧 그 은혜로 나타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와 최고의 율법,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그 제사 지낼 필요 있게 없게 없어요. 왜? 제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꾸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 이야기인데, 모세 율법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사 지내지.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제 그게 아직도 유대교가 하고 있어. 그래서 이슬람도 같은 거예요. 이슬람도 구약 성경은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같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율법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 사랑.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율법이 나아요. 예수님이 나아요. 그렇죠.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율법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 그거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면 율법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어떻다? 차원이. 그래서 훨씬 더 차원이 높기 때문에 최고의 율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이제 최고의 율법을 가지신 성령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자신이 이제 뭐가 되어버려서 성전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성전 이제 뭐예요? 호로. 그리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지켰다. 세우겠다. 아. 그럼 그거는 이제 율법 허러도 된다. 왜? 성전에서 하는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사를 매일 지냈거든. 근데 이제 왔는데 성전 이제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으니까 허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율법보다 더 뭐예요? 더 차원이 높은 내가 왔다. 모든 율법은 나를 내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행사였다. 내가 이제 왔으니 성전도 없어도 되고 제사도 없어져도 되고 그렇죠. 이제는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거는 사랑의 음성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생기를 받고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돼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